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가산이 되는 영업권 평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업권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외부로부터 매입한 매입 영업권과 상속세법상 영업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입 영업권은요, 회사가 합병이나 다른 회사 인수를 할때 기존에 그 합병 대상 회사나 인수 대상 회사의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 더 많은 합병 대가, 인수 대가 주었을 때그 차액을 영업에 대한 가치다라고 봐서 영업권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외부로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반영한 후 금액으로 자산에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속세법상 영업권입니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진 않지만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정상적인 이익보다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상속세법상 영업권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순자산가액에 최종적으로 가산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권 계산 방법을 그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영업권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순손익가액 모두 구했고, 영업권 계산 직전까지 순자산가치 모두 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거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의 50%를 구해주시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기 전에 이 최종 순손익 금액의 5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평가 기준을 현재의 자기자본의 10% 차감을 해주시는데요. 이 자기자본은 그 자산부채의 조정을 마친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치를 말하고요. 여기서 10%를 곱하는 것은 자기자본의 10% 정도가 정상이익 금액 발생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차감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회사가 발생을 시키는 초과이익 금액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초과이익 금액이 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서 5년에 10% 연금 현재 가치를 구해주게 되면 바로 이게 영업권 평가액이 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평가 기준을 현재 자기자본이 혹시 마이너스로 최종 산출이 된다고 하시면요, 이 부분에 0원으로 반영을 해서 초과이익 금액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업권 평가한 사례를 계산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세법상 순소득 이미 구해져 있고요. 이거를 주당이익으로 나누시기 전에 이렇게 3대 2대 1로 가중평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세법상 순자산가액은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살펴볼게요. A 법인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B 법인은 순자산가액 1억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영업권 평가는요, A 법인의 경우, 1,400만 원에 50%를 곱해주시고요. 자기자본의 10%, 300만 원 차감을 해주시면 초과이익 금액이 약 4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고요. 이 금액을 5년에 10% 연금 현가계수 적용을 해주시면 영업권이 1,5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B법인 같은 경우에는 손익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자기자본의 10% 1,000만 원을 차감을 해주니까 음수가 나와서 초과이익은 없다. 그래서 영업권은 산출되지 않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손익 수준이라면 순자산가액이 낮을수록 영업권 금액이 크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권 평가하지 않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인 경우에 영업권 평가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살펴봤듯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순손익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의 개념으로 영업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순손익 의미 없는 경우에 영업권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신 경우에 법인 전환한 지 3년 미만이다 하더라도 영업권 있다라고 보고 과세한 조세 심판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권 평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